소망이 있다면 잘 사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자, 그런데 우리는 잘 살고 싶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양한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건 하나 고르는 것, 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을 사용하는 것, 또 좀 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라는 이런 깊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기독인들은 그분의 뜻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 시류를 쫓아 살아서 안 됩니다.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살면은 더더욱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괜찮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또 이런 좋은 결과와 분위기 속에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간의 공격받고 핍박받던 여러 지역을 생각하면 안전하기도 하고 바울도 더 오래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여기 정말 좋은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유대인의 반대도 없고 분위기도 좋고 결과도 있고 생명 바쳐 자기를 돕는 동역자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은 연연하지 않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더 오래 계시기를 요청했습니다만은 바울은 단호하게 그곳을 떠납니다. 물론 수리아 안디옥 그를 파송한 교회로까지 빨리 돌아가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타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더 있어도 되고 또 사람들이 더 있기를 요청하는데도 결국 단호하게 뿌리친 것, 이런 이유 때문만이었을까? 자, 과연 이게 전부였을까요?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들어봅시다. 20절은 오늘 말씀의 키인데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났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에베소 사역에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또 에베소 사역을 정말 하나님이 다시 바란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돌아오겠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뜻하지 않게 에베소를 들르게 되고 3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황, 사람들의 요청,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과연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단히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좀 바꾸면 바울은 삶이나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난날의 경험도 이런 결정을 하는데 근거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는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오늘 마치는 이 전도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서 유럽으로 선두의 방향을 선회하고 여기까지 왔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고 싶고 내 발을 가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했던 질문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뭐냐? 자, 다시 신앙생활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의 삶이니까 내 뜻대로 행하다가 주일이면 성경 찬송 챙겨들고 요새 이것도 안 챙깁니다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또 살고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문제 일어나고 사고 치면 금식하고 매달리고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 오늘 바울과 같은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교인은 교회 다니면서 제 마음대로 살고 문제가 발발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언제나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상황, 돕는 사람 뭐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해보면 눈치 없는 사람 참 어렵잖아요.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돼. 영적으로 감이 떨어지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난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런 간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살려면 영적으로 민감했는데 조금 오늘은 이제 특세니까 제가 약간의 얘기를 더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정말 행동할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참 멋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채찍, 폭력, 조롱, 멸시, 죽음의 고통, 파산의 고통 수없이 당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거친 길이고 어쩌면 실패한 인생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는 승리했고 행복했고 후회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유언적 고백을 우리가 알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해요. 아멘.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복잡한 상황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막 살면 안 돼요. 내 삶은 내 것이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집도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앞에 막자가 붙으면 뭐든지 다 어려워요. 보기도 불편하고 결과도 처참하고 왜요? 우리는 진짜 좋은 걸 몰라요. 우린 길을 몰라요. 내 인생이지만 맨날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40분 거리에 이사 온 친구 집도 못 찾아서
주소를 내비에 찍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또 동네 문 앞에 야 못 찾겠다. 그걸 우리가 맨날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뿐인 다시 찾아 돌아갈 수도 없는 인생의 길을 사는데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과연 나의 그 생각 믿고 결정할 수 있을까요? 신앙, 진로, 결혼, 사업 이거 인생 다 한 번에 엎어먹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일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걸 진짜 차참하게 한번 실패해보고 내가 내 오감으로 상황만 쫓아 내린 그 결정이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5분 뒤에 비가 올지 눈이 올지도 모르는데 계절의 순환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보편적인 채널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요. 막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4번 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어요. 목소리는 뱀장수 내는 분이 막 그런 데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보고예요. 보고. 성경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여기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PBS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벤자민 노필드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꿈꾸면서 성경도 절대 안 보고 맨날 유튜브만 눈이 빠지라고 쳐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건 너무 뻔한 일이죠. 가보면 다 후회고 돌아오기는 너무 격차가 있고 그래서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너무 또 뻔한 얘기였지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예민함을 갖추는 첫 번째 정보는 성경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강물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뭘까요? 그 강물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통로, 파이프라인과 같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어려워요. 기도는 내 요구를 요청하고 구하고 단순히 그분에게 알리는 것, 그건 기도의 아주 끝에 있는 종류예요. 기도는 내 뜻을 가지고 내 열망과 내 바람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다가 그분의 생각이 임하고 결국은 내 뜻은 사라지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분의 뜻만 살아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기도. 궁극적으로 수준 있는 기도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꺾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깊은 기도 속에서 내 뜻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정석을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살찢고 피 흘려 죽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절규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다시 구주로 영광스럽게 존귀 여김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뭐 새벽에 나와서 아 그래도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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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고 결정하지 못할 때 쉽게 결정한다는 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죽음은 뭘까요?
조급하면 조급하. 성급하게 내린 결정은 거의 실패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기간이 없잖아요. 고민도 없었고. 그런데 막 매번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결정을 내려두진 않지만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면서 그 순간까지 가서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대로 가보면 제가 살아보니까 거의 99% 후회가 없어요. 이런 고민이 없이 내 마음에 든다고 튀어나가면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다 깨어지고 무너진 것 끌어안고 와서 또 금식하고. 이게 얼마나 기형적인 신앙입니까? 자, 세 번째.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찾을 것도 없고 눈 비비고 볼 것도 없이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좀 말을 더 전진시키면 오늘 구원받은 자기 백성인 우리를 통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이걸 또 말을 바꾸면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그게 뭘까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실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다니고 계세요? 외국 여행만 가시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우리가 너무 많이 인용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설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게 무슨 양식이냐고 물으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4장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아시죠?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이에요. 그분이 말하는 그 양식 같은 뜻은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헛된 욕망 때문에 여전히 그 욕망을 쫓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가슴으로 헐떡이는 그 한 여성을 측은히 여기면서 구원한 바로 그 복음 증거, 전도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정상적인 행로를 벗어나 삼하려고 하는 그 여정에 광야길을 한동안 가서 우물가에 여성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좀 설교가 곁길로 간 것 같지만 아주 정확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성대가 존재하는 정말 중요한 대부분의 이유는 이 선교적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입 닫고 손 닫고 나 하나 구원만 챙기면서 살면 옆에 다 죽어요. 다 천사가 복음을 전하나요? 하늘에서 무슨 이메일이 오나요?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입을 벌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너무 분명한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인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바꾸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뜻이 있는 일. 지금까지 얼마나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저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저는 약간 고상 떠는 스타일이에요. 신방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만 딱 하고 막 동네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이런 거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사람이. 난 내 스타일, 제 성격하고도 맞지 않아요. 저는 강사가 이렇게 오는 것도 만나는 걸 우리 교육자들한테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불순해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막 눈을 맞추고 문제를 얘기를 풀어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제 스타일입니다.
제 중간을 막 길 건너가는 사람 불러가 얘기하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서 내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듯 한데 돌아보면 저는 얼마나 감사하지. 어떻게 내가 이런 걸 소중한 줄 알고 잡았고 여러분 그 끝에 그게 20년 30년 돼서 나온 게 행축이라는 이 플랫폼, 이 시스템이에요. 세상에 그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이 복음을 내가 이렇게라도 잡고 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간에 제가 부산에 제가 한 20년, 15년 전에 그 무슨 고개입니까 장로님? 해운대 바닷가요. 아, 난 그 고개가 장로님 맨날 생각나요. 예, 그 꼭대기에 있던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좀 많으신 은퇴를 곧 앞두셨는데 참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기 부산로에 전체 교회, 100교회를 다 모아서 향축을 반드시 우리가 듣자. 그래서 이틀 동안 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싶다고 미리 책도 보내고 준비됐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그 우리가 고민했던 하나님의 뜻에 정말 보고인 이 행축 구원사에게 그 내용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